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1년 넘게 진행 중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내외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진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회복세를 예상하지만 여전히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의 요인이 남아있고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 사회 구조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흥시도 전국적인 고용률 감소와 실업률 증가의 영향을 받아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시흥 스마트 허브와 MTV 공장 가동률은 각각 69.1%, 64.8%로 산업 여건 역시 악화된 상황입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만큼 절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올해도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근로자와 기업, 소상공인 등 핵심 경제 주체들을 지원 육성하는 다각적인 민생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일자리 정책입니다. 2021년 시흥시 일자리 목표는 2만 8천 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난해 2만 7천 개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올해까지 민선 7기 일자리 목표인 10만 개 달성을 완수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공공일자리 중심의 단기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탈피하고 민간 일자리와 공익형 민간 일자리를 확대 발굴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방역 일자리, 지역 특산물 상품화,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을 위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의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400여 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전국 최초 소상공인 실직자 매칭 인력 은행제인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통해 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맞춤형 일자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수요자가 새로운 미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및 취업 발산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0, 50대 조기 은퇴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신중년 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사업을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취업 발산 서비스로 1만여 개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K골든코스트 등 시흥의 미래 전략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시흥시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정책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 등 향후 5개년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며 시흥시 중장기적인 고용 안전망 구축과 함께 미래 일자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우리 시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튼튼한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한 제조업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시 경제의 근간이 되어온 관내 1만 2천여 개의 중소 제조업과 9만 2천여 명의 근로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디지털 경제의 전환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제조업의 선도적 육성을 위해 기업이 낡은 제조 생산 설비를 개선, 교체하는 제조산업 리트로핏 및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술 개발이나 마케팅 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16개 기업의 평균 매출은 20.5%가 증가했고 수출도 13.3%가 늘었으며 유합사랑이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되고 경원산업은 소부장 강소기업에 선정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관내 소재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건내 시흥 뿌리 기술 지원센터,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 지원센터, 광기술원 등 전문 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힘쓰며 시흥 경제의 초석인 중소기업 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근로자를 위한 노동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증축, 경기도 이주 노동자 쉼터 운영, MTB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등을 통해 근로자 고용을 지키고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시흥 경제 활력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시흥 화폐 시루는 도입 2년 만에 누적 발행액 1,800억 원, 가맹점수 1만개를 돌파하며 선순환 지역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통규모를 2천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루 가맹점은 1만 1천 개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3차에 걸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영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9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2차 보전 지원으로 경영자금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상권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고자 상권환경개선사업, 골목상권별 맞춤특화사업,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등으로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올해 착공하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중소 슈퍼마켓이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유통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의 오픈마켓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동영상 제작, SNS 댓글 이벤트 추진 등 다양한 비대면 맞춤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노후한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시흥시는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해입니다.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시흥시 맞춤형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며 근로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